2년 전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중 자이언트 판다 커플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자연 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는데요. 아이바오 러바오가 우리나라에 온 지 무려 1601일 만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태어난 아기 판다가 바로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마스코트 푸바오인데요. 그러면서 함께 화제에 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모든 순간을 카메라로 담은 에버랜드는 꾸준히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소식을 전했고 이때 푸바오와 서로 많은 교감을 하며 푸바오를 케어하는 강철원 사육사의 모습도 함께 공개되며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린 푸바오가 강철원 사육사와 놀고 싶어서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순간부터 푸바오를 위해 미끄럼틀을 만들어주고 놀아주는 영상까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귀여운 둘의 모습에 매료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사랑을 독차지했던 푸바오도 이제 곧 있으면 에버랜드에서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매체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철원 사육사와의 인터뷰에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푸바오가 태어나고 4년 정도까지는 에버랜드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외에서 판다 새끼가 탄생하는 경우 교배 등을 위해서 보통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는 건 유전자 검사도 받고 친구도 만나기 위해서다. 다만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계속 에버랜드에 있을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판다가 멸종 위기종인 만큼 푸바오도 짝을 찾아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국은 1980년대부터 모든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도 지난달 21일 올해로 5살이 된 암컷 판다 샹샹을 중국으로 보내 푸바오의 반환도 현실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샹샹의 경우 만 2살이 되던 2020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귀환이 늦어지며 3년이 흐른 2023년에야 샹샹은 도쿄 전세기편에 실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푸바오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다 하면 기본 몇백만 조회수는 금방 달성할 만큼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리도 귀여운 생명이 있을 수 있나 신기하다. 정말 너무 귀엽다.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았나 신기할 정도. 사육 환경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사육사님도 대단하고 동물들이 태어나고 인공포육으로 가는 것이 아닌 자연포육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등 푸바오를 향한 애정어린 댓글이 쏟아지고 있죠.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언론사인 인민일보를 통해 이런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영상이 중국에도 공개가 되며 중국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일상은 중국의 동물과 사육사 사이에선 볼 수 없는 귀여운 케미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푸바오의 영상은 웨이보, 신랑, 샤오홍슈, 틱톡 등 중국의 각종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만든 지 반년밖에 안 된 틱톡 푸바오 채널마저도 최근 인기몰이를 하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에게 각종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영상은 좋아요만 58만 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486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틱톡 영상에는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와 놀아주기 위해 푸바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주고 푸바오의 애교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가 대나무로 만든 안경을 함께 쓴 영상 부분을 캡처하면서 나 정말 이 장면 사랑해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푸바오와 아이바오, 러바오 가족은 밖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착한 할아버지가 이 가족을 예뻐해주니 너무 행복해. 푸바오와 할아버지가 함께 중국에 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환영할 거야 라는 등 둘의 케미를 예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이 나서서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댓글까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푸바오의 인기가 갑작스레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 강철원 사육사는 직접 중국어로 푸바오를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해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푸바오는 대한민국 하동에서 온 대나무를 먹어요. 하루 대변량이 무려 10kg에 육박하죠. 라고 말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그는 중국 네티즌들이 아이바오 가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푸바오를 데리고 등재를 하면 안 되나요? 돌려주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훨씬 행복할 거예요. 푸바오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등 푸바오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영상을 더 이상 못 본다는 사실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푸바오와의 이별을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푸바오가 영원히 한국에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83년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희귀동물을 팔거나 기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대여를 하고 있는 거라 매년 한화 약 13억 원을 대여비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납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반환 조건도 굉장히 철저한 편인데요. 푸바오의 부모인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지난 2016년 들여올 당시 15년의 대여기간을 정했습니다. 또 새로 태어난 판다의 경우 대여기간이 4년으로 현재 3살인 푸바오는 내년에 중국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 내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푸바오가 언젠가는 무조건 강철한 사육사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중국이 판다를 일종의 돈벌이 도구로 삼는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여를 해주는 것에 대해 친선의 의미로 선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긴 했으나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한국에 대해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 교수 임대근 씨는 중국이 판다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해외에 판다를 빌려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1년에 한화 약 13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큰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판다 한 마리를 키우는데 최소 4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캐나다는 판다를 조기 반환하는 일까지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판다의 건강인데요. 판다의 건강이 나빠지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3년부터 미국 동물원에서 살고 있던 판다가 지난달 초 갑작스레 죽으면서 중국인들이 크게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전문가를 보내 공동 부검까지 참여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푸바오는 처음 태어났을 당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에서 푸바오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정말로 다른 동물보다도 더욱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까지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판다가 귀한 한국과는 다르게 수십 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는 판다공원이 있는 중국에서도 한국의 푸바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푸바오가 귀여운 것과는 또 별개로 강철한 사육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푸바오와 강철한 사육사와의 미친 케미를 앞으로도 쭉 보고 싶다는 중국 네티즌들이 다수 등장한 가운데 과연 양국이 내년 푸바오를 반환하지 않고 그 기간을 더 늘리는 조치를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